이어서 문화 현장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최신 개봉 영화 소식을 김광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0년 전 할리우드에선 어떻게 영화를 찍었을까? 영화 바빌론은 컴퓨터 그래픽이 존재하지 않았던 무성 영화 시대부터 유성 영화로 전환되는 할리우드 영화 산업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간 이들의 욕망과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배우, 벼락 스타가 된 여배우, 영화계 입문을 꿈꾸는 청년 등은 예고 없이 찾아온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지 못한 채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영화는 1920년대 할리우드 영화 산업의 화려하고 역동적인 모습뿐 아니라 이면의 어둡고 추악한 면까지 다룹니다. 위플래시, 라라랜드를 만든 데이미언 셔젤 감독의 작품으로 제80회 골든글로브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10대 소년 소피는 그동안 자신에게 소홀했던 아버지와 함께 튀르키예로 여행을 떠납니다. 20여 년이 지난 뒤 성인이 된 소피는 아빠와의 여행을 찍은 비디오를 보며 그의 여름에 펼쳐졌던 이야기를 되돌아봅니다. 영화 애프터 선은 샬롯 웰스 감독의 데뷔작이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지난해 미국 타임지 선정 올해 최고의 영화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열병 같은 사랑에 빠져버린 엘렌은 자신에 대한 통제를 잃고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영화 단순한 열정은 지난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의 베스트셀러를 각색한 작품입니다. SBS 김광현입니다.